휴가 절정기에 태풍이 다가오면서 휴가길에 오른 피서객들은 울상해지었습니다. 어제 막을 올린 부산 바다축제 역시 진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김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음길을 훌쩍 넘을 만한 파도가 연신 백사장으로 밀려듭니다. 으르렁대는 듯한 파도 소리도 태풍의 접근을 알립니다. 상인들은 튜브 등을 단단히 묶는 등 시설물 관리에 바쁩니다. 하지만 휴가 절정을 맞아 해변을 찾은 피서객들은 쉬 발길을 돌리지 못합니다. 어제 와서 오늘 올라가는데 태풍 때문에 해수욕도 못해서 좀 아쉬워요. 못내 아쉬운 어린아이들은 모래장난이라도 칩니다. 오늘부터 휴가인데 태풍 온댔는데 애들 너무 가고 싶어 해서 그냥 왔어요. 어쩔 수 없이. 네. 지난주 150만에 이어 이번 주 개장 이후 최대 인파를 기대했던 부산의 해수욕장들은 일광을 제외하곤 온종일 입욕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30만 명이 그저 바다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어제 개막한 제19회 부산 바다축제 역시 태풍의 영향으로 각종 행사 진행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저녁 시간 예정됐던 대부분의 행사를 한두 시간씩 앞당겨 진행하거나 축소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시설물의 안전,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태풍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를 이용해 제주로 휴가를 떠나려던 피서객들은 아예 발이 묶였습니다. 김해공항과 제주를 오가는 노선 60여 편이 무더기로 결항됐습니다. 다만 부산 경남 고속도로는 평소 주말보다 이른 시각부터 휴가 차량이 몰리면서 지정체가 반복됐습니다. KNN 김건영입니다.